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HIV는 이 재료가 아주 강력하죠. 간암 FDA 허가라는 재료니까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세력이 붙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합니다. 그게 더 이상하다. 자, 털고 가든 완전히 그냥 이 바짝 말려서 마른 수건 완전히 다 쥐어짜고 나중에 가든 그냥 때가 되면은 바로 올려버리든 뭐 셋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회원가입하실 분들은 010-2218-8135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 수익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HIV 같은 경우에는 한 6년 정도 거의 뭐 계속해서 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HIV에 대한 매수매도 타이밍 뭐 등등해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하실 분들은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HIV는 세력주일까 아닐까?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HIV는 세력주고, 그러면 지금 이 세력주가 HIV만 있는 상황일까? 아니라고 봅니다. 이 알테오젠도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얘도 세력주다. 지금 재무를 봤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죠. 자, 그런 앞으로 상당히 지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머크와 같이 플레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로열티 수익이 아주 크게 들어올 겁니다. 27년도부터 들어올 거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전부 다 if가 붙죠. 이 머크가 SC제형을 절반 정도 사용했을 때 27년 정도 되면은 로열티로 1조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지금 시나리오를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뻗어가고 있는데, 이게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워낙에 강력한 재료죠. 워낙에 강한 재료가 터지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 계속 붙죠. 이 세력들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연기금이 될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 큰 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시총이 작은 뭐 이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작은 이 내용 가지고 세력들이 그냥 잠깐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재료가 아주 큰 그런 이 종목들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마찬가지고 예전에 신풍제약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세력주들이 아주 제대로 된 아주 강력한 재료와 이 세력이 그런 부분에 이제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세력 입성했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수익이 나는 거다.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많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또 대부분의 주가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쪽은 세력들이 돈을 써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들겠죠. 잘못하면 실패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힘들겠지만 상당히 내용이 아주 강력하고 그러고 이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큰 규모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큰 종목에서 진행했죠.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쪽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HIV를 보시면 자, 주가를 들어올릴 때는 자, 여기에서 별거 없었는데도 이렇게 들어올리죠.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거래량이 아주 급증을 하면서 세력들이 들어와 버리죠. 들어올린다. 들어올려 버리고 좀 파동을 타는 경우도 있고 계속 아주 강력하게 계속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들어올리는 게 첫 번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어올릴 때는 반드시 어떠한 이 재료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동반. 어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근데 진짜로 좋은 재료가 숨어 있다 그러면 아무런 재료 호재 없이도 그냥 막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가 많이 오르고 나면 그때 이제 호재를 탁 터트리고 그러고 이제 매도하고 끝내버리죠. 자, 그런 건 이제 약간 작전주 비슷한 그런 분위기고. 자, 지금 뭐 HB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A 허가라는 아주 강력한 재료가 있죠. 그 재료 가지고 이제 허가가 나게 된다면 엄청난 수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죠. 거래량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밀고 올라가는 형태가 첫 번째다. 그럼 밀고 올라가는 형태를 보일 때 이런저런 뭐 호재 뉴스들을 막 뿌려댑니다. 세력들이 뿌려대면서 끌어올린다. 그러고 이제 한번 또 이렇게 차익실현 조금 하고 나서 한번 굴곡을 추고 그러고 나서 다시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 세력들이 아마도 요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는 차익실현을 좀 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뭔가 좀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하한가 점하를 만드는 건 세력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가 점하로 충분히 보낼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점하가 왔죠.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점하가 한번더 왔지만 한번 덜 올렸다가 다시 내려줘. 자, 근데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밑에서 다시 매집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세력들은 거래량을 일으켜서 덜 올린다. 그리고 각종 뉴스들을 계속 뿌려댄다. 그러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고 그래야지 이제 이또 개인들이 계속 붙게 되겠죠. 그렇게 만들고 그러고 이제 차익실현을 좀 하고 나서 일정 수준까지 또 주가가 내려오면은 이렇게 내려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매집을 합니다. 세력들이 다시 매집을 해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터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한번 거래가 엄청 터지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고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한번 털어내죠. 차익실현을 여기에서 좀 해버리죠. 해버리고 점점 이렇게 거래를 죽이면서 차익실현 좀 하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9%까지 한번 확 내려쳤다가 겁을 주고 밀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여기에서 한번 더딱 핥아줘. 흡수합니다. 개인들의 물량 흡수하고 또쭉 올라서다가 한번더 밑으로 내리치면서 개인의 물량을 다시 한번 흡수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물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제 가짜뉴스를 뿌리죠. 좋지 않은 소식. 이런 소식을 뿌리면서 이 물량을 매집을 하는 겁니다.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가다가 다시 확 들어올려 버리죠. 엄청난 거래량으로. 거래량이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그래가 확 늘어나죠. 늘어나고 시간을 아주 길게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크게 거래를 일으키면서 다시 들어올리고, 그러고 이제 또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들어올리죠. 자, 이게 이제 언제쯤 마감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이렇게 또 조정을 받겠죠. 그리고 차익 실현하고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시 밑에서 주가 관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내려왔지만 요 언저리에서는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가 관리를 하다가 들어올 때 되면 들어올리죠. 왕창. 그러고 다시 듭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본다면 1파, 2파, 3파, 4파, 1, 2, 3. 4, 아닌데. 1, 2, 3, 4, 5.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섯 개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1.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죠. 여기를 전체로 본다면, 1, 2, 3, 4, 5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5파가 마무리가 좀 되고 나면은, 아마도 차익실의 물량이 좀 나오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H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1, 2, 3, 4, 5 하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좀 본다면 여기를 1, 2, 3, 4를 이쪽으로 왔죠. 이쪽으로.
1파, 2파, 3파, 4파를 갖다가 아주 강력하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데 위로 좀 올라가면서 4파를 만들죠. 그리고 5파까지 마무리하고 A, B, C 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딱 만들고 나서 밀어내리죠. 한 사이클이 끝이 나버린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고, 그러고 나서 지금 밑에서 이제 계속 물량을 확보를 많이 하고 나서 일정 수준에서 계속 주가 유지를 하고 있죠. 일정 수준에서 계속 주가 관리가 되고 있다. 이 말은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다 뜻으로 보면 되겠죠. 세력들이 지금 상태에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갈 이유 없다. FDA 허가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매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밀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올라설 때 여기에서 한번 골파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알테오젠 보시면 알테오젠도 지금 위에 많이 올라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건 뭐 들고 있다가 날벼락이 한 번씩 나오죠. 25%까지 내립니다. 이런 골파기나 겁주기가 한 번씩 나올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까지 한번 확 내려버리죠. 내려버리면서 올라갔다 한 번 더 내리죠.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개미 털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가다가 어떤 뭐 상황들 뭐 안 좋다 뭐 어쩌다 하면서 FDA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런 이 분위기로 몰고 가면서 물량을 확 집어 던져버리면 알면서도 좋습니다. 확 내려가면 와 이거 진짜 큰일 나는구나 하고 이제 뭐 매도가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런 물량을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서 올리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FDA 허가가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클래스 1이 될지 2가 될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뭐 아이템은 알긴 알았지만 언제쯤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계속 마른 수건 쥐어짜기 형태로 계속해서 견딜 테면 견뎌봐. 딴 데 안 가고 견딜 테면 견뎌봐. FDA 허가 나기 직전까지 내가 계속 한번 횡보를 계속하면서 물량을 최단도로 끌어 담아 보겠다. 쓸어 담아 보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거래가 탁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작 단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들어올릴 때는 올라섰다가 윗꼬리 달고 이런 작업을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올라갈 줄 알았더니 고점에 샀더니 다시 내려버리네. 이런 흐름이 몇 번 나올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아니네. 이제 진짜 올라간다. 아니네. 이런 식으로 몇 번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FDA 허가가 날 거냐라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털려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